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바꾼 거 어떻게 알았어요? 두 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션 오휘. 오휘 익었어요. 오휘.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무궁이가 100개를 이야. 나 뭐가 안 좋아? 뭐 한 것도 없는데 목이 쉴라 그러냐? 야야, 문 닫아야겠다. 여기 좀 춥다. 그러니까 한 1분 열, 한 3분 열었다가 닫아야겠구만. 확실히 추워지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고요. 야, 나 약 좀 줘라. 약 안 먹었다 오늘. 안방에 있을 듯? 오케이. 물을 조금만 드릴게요. 먹방 오늘 안 할 건데요. 밥 먹고 방송 켰는데요. 정신과 약, 무슨 정신과 약. 아, 이제 영양제요. 야, 나 사과한 물 좀 줘. 사과한 물. 오늘은 게임해줘. 이거 가져왔습니다. 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인스타 해달라고요?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해놓고 몇 달 동안 안 만들고 있네요. 인스타 만드는 거 다음에 컨텐츠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했어, 형? 오늘 뭐 했냐고? 아, 나는 오늘 하루 너무 병신처럼 보냈어. 하루가 너무 아깝다. 하루 종일 잤어, 안방에서. 안방에서 열몇 시간을 있다가 왔어. 아이, 정말 이게 뭐냐. 하루가 개 같네, 정말로다가. 아, 머리 간지러. 바이크를 뭘, 바이크를 타는 미친놈 아니야, 걔? 사진도 없는 그런. 아니, 나 안 갔어, 바이크 타고. 뭐, 어디 갔다고? 몰라, 나 그 글 한번 봐보자. 어이가 없던데. 날 봤대. 아, 그치. 오늘 하루가 녹아버렸어.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오늘도 왔어. 트릉아, 고맙다. 어서와. 안녕, 나와서. 그래요,
트릉이 어서 오고. 어떻게 딱 11시 딱 맞춰 갖고 오냐? 어떻게? 충청도까지 갔다 그러는데 저기 나 충청도로 간 적이 없거든.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 동체에 바이크 타는 사람들 있나? 충청도까지 왔대. 뭐래 씨발 집에 하루 종일 있었구만. 그러니까 누굴 보고 눈물 흘린 거야? 나를 봤는데 눈물이 났대 그냥. 학창시절 나한테 꽤나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줬던 이 노래하는 코트가 바이크를 타고 지나가는데 눈물이 났다 이거야 임마가. 나 간 적이 없네. 누굴 보고 눈물 흘렸냐? 대체 누굴 보고 눈물 흘렸노? 어이? 그니까 아이고 우리 또 카페맨 고맙다. 야 니가 지금 쿠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 그래. 야 나중에 그 카페 위치 좀 알려줘라. 나중에 딱 그 오리지널 그 쿠키가 제일 맛있다. 오리지널 쿠키 나 그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위에 뭐 치즈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건 다 애들 먹으라고 하고 나 오리지널만 먹어야겠어. 고맙대이. 무궁이가 구독 선물권 줬네. 무궁이 고마워. 마일님 왜요? 마일님도 마일님은 거의 뭐 매일 들어도만. 아쉽네. 내가 서른 살만 됐어도. 아쉬워. 시로링 나도 매일 본다고? 네가 채팅을 안 해가지고 난 너가 좀 약간 낯선데? 자주 오는 시청자들 다 기억하는 거 기억력이 아주 좋은 거 같다고요? 그죠? 예. 예전에는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막 전날에 막 3,000개 4,000개 줬던 별풍선 쐈던 사람들도 기억을 못 해갖고 안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이런데 어제 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다 기억하지. 채원이도 어서오고. 채팅 자주 안 하지만 기억해달라고.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기억해달라는 애들이 많지? 기억 안 하고 싶은데? 기억해달라 그럼 기억 안 하고 싶네. 네. 자주 오고 채팅을 쳐야 기억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 아무튼 그래서 뭐 마일이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코순이랑 전대하자. 싫어. 아 씨발 나 짜증나 뒤진 줄 알았어. 아니 풀 영상에 어저께 올렸었잖아. 근데 금마가 지워달래 영상을. 자기 어제 술 처먹고 내가 뭐 개인정보도 얘기하고 악플도 너무 심해가지고 영상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고형 반가워. 짜증 존나 하더라고. 싶었어. 개인의 어떤 감정 기복 때문에 영상을 지워야 되는 거는 내가 진짜 나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거든. 메일을 겁나게 주고받았네. 그 채팅 나오는 부분들을 좀 모자이크 해줄게 이랬었거든. 근데 그냥 영상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그러는 거야. 채팅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영상을 지워달라는 거는 그날 영상본을 전부 날리란 얘기잖아 나한테. 아 그러면은 오늘 이거 대화했던 거는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나도 그래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랬을 텐데 어제 그래가지고 이잉이 같은 경우는 영상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내가 좀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야 너 딱 봐도 지금 그냥 네가 네 스스로가 후회하는 것 같은데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너도 나도 다 내려달라 그럼 그거 어떻게 들어주냐, 어떻게 말 다 들어주겠냐고. 나도 편집자 써가면서 다 돈 줘가면서 일하는 건데 왜 그러니?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냥 후회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솔직해지면 안 되겠니? 채팅 탓하기에는 전부 다 댓글도 그러고 다 즐거워했었는데 왜 그러니? 후회할지 돼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나 그래서 얘기했어. 아, 참 해도 해도 참 정말 너무하다. 일주일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주일 뒤에 영상 지워주기로 했어. 아, 그 풀영상에서 유튜브에서 풀영상 저기 하려면 갑자기 공개 잘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영상이 갑자기 지워져 버리거나 그러면 또 짜증 나거든. 그래서 일주일 기다려라 얘기하고 그냥 저기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줘야지 뭐 어떡하냐. 아, 짜증나 씨발.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치워줘야지. 나 얼굴 모자이크라면 안 되겠냐고. 그거 편집 가능하냐 랄프야? 훈련상? 가능한데 오래 걸려요. 그지?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라고 한 거야. 해놔. 걔 나온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라라고요?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아, 잘라버려 그냥 걔 나온 것만. 썸네일 바꿔야겠네. 그니까 아이 정말 왜 그런데? 직업은? 연예인이냐? 뭐 나쁜 신경 쓰노 키우. 아, 또 이거 또 내가 얘기했다고 여러분들까지 그 친구 아,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까지 막 거기다 짜증내고 그래버리면 내가 또 여러분들 시켜다가 걔 또 기분 나쁘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 말고 그냥 내 넋두리 겠거니 코트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자. 그치, 내가 이거 영상 컨텐츠 할 때도 이거 영상 내려달라고 하지 않기 뭐 이런 거 싹 다 얘기했었잖아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알프야, 예? 그 조항도 꼭 넣어라. 영상 지워달라고 할 시 고소라고 할까? 이 영상 통화를 할 시, 아, 이 영상 통화를 후회할 시 고소. 그래, 아무튼 뭐 그걸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 고맙습니다. 시발님 어제도 오셨었죠? 연도기 뒷광고이? 돈 벌고 싶다. 고맙다. 100개. 나이다. 나이다. 어제 못했던 게임 방송 오늘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인마가 오늘 뭐 할지.
임마가 오늘 뭘 할지 그거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뭐 오늘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아시죠? 성잡창단 한다는 거. 네. 오늘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더만. 제목이 뭐였죠? 꿈속에 너. 아 100개?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돈 벌고 싶다. 닉네임이 돈 벌고 싶다예요? 방송할 때 귀 파고 코 파고 면도 하고 담배 피고 똥 싸고 이빨 닦고 벌레 잡고 오줌 싸고 함자 하고 별의 별거 다 하노 애저분. 애저분. 나 이거 빨리 충전시켜야 돼 랄프야. 지금 2퍼야. 2퍼라고 마우스. 그냥 저거 그 와 가만 있어봐. 이거를 그러면은 선을 달고 오늘 해야 되나? 아하 이거 참 손 많이 가네. 가만 있어봐. 오케이. 요거를 여기다가 오늘 마우스 선 달고 해야겠다. 마우스가 꼭 필요하거든. 이 버튼 12개짜리 마우스가. 아 됐다. 아 그럼 매니저가 이런 일 하는 거지. 매니저는 뭐래요? 응? 잡다한 모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나 오늘 텐션이 많이 낮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또 우울증이 도져요. 아, 우울한 건 아닌데 아 씨발 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니 또 기분이 안 좋아. 방금 올리고 치킨 사왔 먹방 가나요? 하, 하루 종일 또 집에 있었더니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응? 어잉? 또라이냐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잠깐만요. 어 이거 단축키가 아예 안 먹네. 아하 이런 샤발 뭐고 이거. 아 이거 정말 잠깐만요. 스트레스 받네. 기다려주세요. 무기력? 아 맞아 그래 이거 무기력이다. 우울증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왜 무기력이 걸렸나? 형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진심 우울증 나아질 거인 잔소리로 듣진 말고 사랑해. 뭐지 이거 빌드업인가? 응? 뭐가? 우울증이 아니라 애들 노래 들을 생각에 그런 거 아님? 애들 노래 들을 생각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스트레스 안 받아. 아, 어? 잠깐만. 조용히 해라. 운동하면 코트는 무기력 뒤지게 온다. 무기 운동하면은 뭐 먹었다며 충곤증 아님? 아니 충곤증은 아니야. 잠은 안 와요. 잠은 하루 종일 잤기 때문에 그냥 하루 바이크를 또 안 타니까 이게 은근히 또 바이크가 내 인생에 차지하는 게 엄청 크네. 오늘 낮에 나갈라 하다 그냥 말았거든. 피곤해갖고 잠을 잤는데 또 잠자고 나서 또 방송할 시간이 좀 있다 코웃 하다 보면 좀 나아질 거야. 오늘 코웃 안 하는데? 어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어때 보이는데 지금? 또 그놈의 씨발 여자 타령 지랄평을 한다.
그놈의 여자 타령. 슬퍼 보여.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라고. 졸피뎀이 뭐예요? 마약이에요? BBQ 먹자. 오르기 전에 인천 마전점 BBQ 코트 사진 챌린지 열렸더라. 세 명이 올렸던데 기웃. 그랬구나. 고마워. 졸피뎀이 수면제야? 아니야, 나 자면은 바로 그냥 잘라고 누우면은 요즘은 잠 잘 자요. 뭐 그 불면증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집에만 있었고 잠도 오래 자고 잠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잤거든요. 나 2시인가 그때 일어났다가 나갈까? 아, 밖에 또 날씨 보니까 우중충하고 막 먹구름 껴있더라고.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나가봐야 뭘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매기냐? 발이 방송 때 못 봤냐? 잠드는 게 이초 것이야. 어, 맞아. 나 잠을 굉장히 빨리 드나 봐. 어, 랄프야, 혹시 너 드디어 시도한 거야? 증상이 무기력이야? 어, 자고 일어났는데 존나 갑자기 딱 우울해지는 느낌?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렇게 방종을 했잖아, 7시에. 그래가지고 방종하고 이제 안방 와갖고 이제 그 카페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 댓글도 막 보고 그러다가 잔 거야. 잤어. 자고 이제 2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 먹구름 껴있고 밖에 바이크 타고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또 카페 봤는데 카페도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 오늘은. 그래가지고 아, 인마들도 이제 주말이라서 이제 다 나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유튜브나 그냥 생각 없이 보다가 때문에 갬박 쳐서 왔다. 코트 욕하면 화풀이하려고 왔다. 응? 너 타방송 얘기하니까 너 블랙 할 거야. 공들이 나가. 공들이가 아니고 공들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따라 잘 생기셨네요. 비 닮으셔서요. 어. 그래서 또 유튜브 보고 막 그러다가 잤어요. 영화 요약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러다가 그 딱히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잤어요. 자고 또 일어났더니 8시 한 40분 50분? 나가기 또 존나 애매해. 바이크 단톡 봤더니 오늘은 뭐 안 나가나요? 오늘 꼭 형님 보고 싶은데 오늘 안 나오십니까? 8시 지나가지고는 솔직히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내일이나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잤어요. 잤더니 또 10시 40분이야 이런 씨발 방송할 시간 다 됐네. 하루에 한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허무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중독돼 버렸어 바이크가. 어떻게 중독된 거냐면은 밖에 나가 좋은 풍경도 좀 보고 바람도 좀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막 누워서 자다 보니까 예, 이런 무기력증이 좀 온 것 같네요. 네, 하루가 좀 허무하게 지나갔어요. 전국 닮았어요. 너무 잘 생기셨네요. 고맙습니다. 다들 의사세요? 그건 무기력증이 아니라 여성 유방증입니다. 형님이 살이 찌셔서 부유방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형님의 기분을 잡치는 겁니다. 살을 빼십시오. 그것은 형님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쳐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방구석 닥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가 안 좋다. 팔 부러졌다. 그거 살쪄서 그런 거야. 어우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으슬으슬해. 어우 나 기침해. 그거 살쪄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내성발톱 생겼어. 그거 살쪄서 이제 발가락이 살쪄가지고 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너이그 발톱이랑 나이크룸 두통 맞물려서 포도막 가져와. 이 발이 붓는 거야.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붓는 이유는 네가 살이 쪄서 그런 거야. 살이 안 쪘으면 내성발톱 걸릴 일이 없겠지. 응, 그래. 살쪄서 그런 거야. 저 코로나 걸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거 네가 살쪄서 그런 거야. 네가 아무래도 돼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남들보다 공기를 더 많이 숨을 들이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세계 입자가 사람이 다 읽힌다소. 네가 살이 많이 안 쓰셨었으면은 숨을 요만큼만 쉬었을 거야. 그럼 공기 입자가 이렇게 날아갔겠지. 하지만 네가 살이 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공기 입자가 네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코로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살 빼도록 해. 너네 얘기하는 게. 아, 씨발, 존나 웃기네. 이 새끼들 존나 웃겨, 진짜, 볼 때마다. 형제냐고. 아, 성지 이따가 할 거야. 형 어제 왕건이 파리 잡았어? 못 잡았어. 어제 마지막으로 금마를 봤던 게 여기서 크로마키 뒤에 있잖아. 그 아래쪽에서 뭐뱀 지나간 소리 마냥 싹싹 거리는데 애들이 귀찮아서 못 잡았어. 존나 컸어, 파리가. 어디 파리 그렇게 지금 그렇게 크냐? 말파리야, 말파리. 우리 집에 다알다 깎겠네. 수고해라. 진짜? 그거 자라가 먹었어. 그 자라 먹었대. 잡아먹었대, 자라가. 아, 이거 살쪄서 그런 거야? 파리가 이제 냄새 맡고 몸뚱아리가 큰 돼지 파리가 1층에 있다가 이렇게 소각장 같은 데, 쓰레기장 같은 데를 파리 누가 돌아다니다가 살쪄서 그래, 살내 빼라. 몸에서 이제 돼지 향이 풍겨서 그 향을 맡고 아파트 존나 초고층으로 40층까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거야. 아, 그랬어. 고맙다. 파리도 너 보면서 그 생각했을걸. 와, 저 새끼 존나 크네. 쇼뷰. 그랬구나. 그게 제일 그 파리. 아니, 그게 다 팩트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살쪄서 그런가 봐. 꼭 뱃살에 껴서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아이코드 돼지세계형 성지역 창단 11시에 시작한다 해서 6시부터 목 찢어져가면서 연습 중인데 아가를 몇 번을 터는 거야. 까불지 마. 경고했다. 너 지성 이중 지성. 컷이야 그냥. 아니 예민하진 않아. 그냥 하루가 무기력해서 그래. 잠 많이 자가지고 컨디션 너무 좋거든. 그냥 좀 무기력하네. 하루가 이렇게 또 빨리 가가고 또난 방송할 시간이 또 다가오고 또 방송 끝나면 또 피곤해갖고 안방 가도 자빠져 자고 3, 4시쯤 되면은 아, 또 단톡 한번 보다가 형 오늘 뭐 발이 안 가십니까? 그래? 한번 나갈까? 그럼 나가거나 아니면 그니까 뭔가 좀 이게 너무 사이클이 정형화돼 있어갖고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질린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무기력한 거 살쪄서 그래, 살 빼야지. 오늘 그래서 성지합 창단하고 방송을 조금 일찍 끌게요. 4시 정도? 4시까지? 예. 2시간 정도 일찍 끄도록 할게요. 살쪄서요. 갈 때가 됐나 보네. 살쪄서 4시까지밖에 방송 못 하겠어서 그래요. 네. 오늘 방송 5시간까지만 할게요. 예. 살쪄서. 살이고 자시고 그거 수색을 못해서 그런 거야냐? 아니, 그러니까 살쪄서 그래. 살쪄서. 예, 왜 살쪄서 질래 너? 4시까지만 할게요. 왜요? 같은 논리 아닙니까? 자리 많이 하면 무기력해져. 적당히 좀 해, 형.
그래 알겠어. 염색을 하라고? 기분 전환으로 염색 어떤가? 기분 전환으로 염색하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네일을 한다든지 기분 전환용으로 네일을 한다든지 아니 머리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새로운 방법이구만. 10개이들이 나는 거라고? 그런가? 내가 지금 방송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도 지금 저 마우스를 충전시키고 있거든? 여기 지금 보이나? 어. 일마가 밑에 있는 애가 고장나갖고 이렇게 못 세워놔.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마우스가 밑으로 쓱 내려가면서 충전이 안 돼버려. 지금 마치 독수리 지금 빨간색이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잖아. 이게 충전 중이야. 얘가 그래도 한 12%는 충전이 돼야 오늘 하루 방송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다른 마우스를 못 써. 여기 있는 버튼들이 전부 다 단축키거든. 아이고 씨발 새끼가 더럽게 말 많네 이 씹새끼가. 너 뭐하는 새끼인데 자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니? 짜증나게 씨발. 야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닭눈삼 몰라? 아 진짜 말 많네 씹새끼가. 족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짜증나게 진짜. 아 씨발놈 말 존나 많네 개새끼가. 아 꺼져 그냥. 아 성대탄 하지 말고 나 나가 그냥 너. 아 누가 보면 뭐 씨발 뭐 반했지만 어? 무서워. 아 누가 보면 뭐 슈퍼스타 K 한 줄 알고 앞에서 뭐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줄 알겠어? 아니 방구석에서 뭐 젤롤 디게제 해놓고 어 노래나 듣고 있었겠지. 뭘 그렇게 대단한 적이라고 그러니? 오늘 코아가 예민해. 아니 아니야 예민하진 않아. 예. 쉽게 화내는 거 자위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형. 적당히 좀 해 형. 그래 알았다. 여성 호르몬 폭발. 우리 코트 말 뒤지게 맞네. 아 저기 그 내 형이 짜증내서 미안하긴 한데 아 넌 너무 장문으로 막 그래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어. 뻗다. 그 BJ들도 BJ들도 이제 필살기가 있어. 어. 시청자들도 막 채팅창에서 나락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막 여러 가지 패턴이 있듯이 이 BJ들도 나름대로 이제 방어 기제 나름대로의 어, 필살기가 있어. 그 필살기가 뭐냐면 이제 보기 싫음 보지마거든. 보기 싫음 보지마. 이거는 모든 BJ 스트리머 유튜버 모든 이렇게 그 창작의 영역에 있는 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알았어.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그거거든. 이 보기 싫음 보지마 이거는 정말 모든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다 한 말이야. 내가 이 말을 약간 필살기처럼 느껴지고 약간 가불기처럼 느껴져. 그 말이 맞거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게 맞아. 맞잖아. 응?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게 맞아. 근데 웬만하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넌 진짜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방송 오자마자 이렇게 불만이 많니? 어? 왜 그러니 너? 왜 나한테 그랬니? 어? 나의 돼지새끼야 카풀이 좀 하자. 아동비한 27 나이 처먹고 방구석에서 건방지거리만 하다가 별풍청 쏴봐서 기분 좋아서 그랬니. 그랬구나. 나 대지마. 거시발 말 좋은 나게 맞네. 재수 주원 나게 어깨 형 540도 던짐업 맞을래? 아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치? 어 요즘 형 방송 보면서 거시기 주무르는 게 내 낙이야. 왜 그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 병진지 애끼들 보기 싫은데 엇가는 또 존나 하고 싶나 보네. 아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마우스 충전 중이니까 마우스 충전 다 되면은 그러고 저 합시다. 미안해요. 진짜 마우스 충전이 안 됐어. 봐봐 내 말이 구란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우스 지금 보조로 쓰고 있는 이 마우스는 얘 지금 몇 킬 몇 프로야? 벌써 6%밖에 안 됐잖아. 이거 마우스 뒤집어 놔둬야 돼. 어 마우스 이렇게 뒤집어 놔야 지금 몇 프로야? 얘가 충전이 되고 있잖아.
얘 있지 얘. 얘가 지금 충전이 돼야 돼. 얘가 충전이 돼야 되고 얘가 충전될 동안 이 3%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방송용 마우스가 절대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므로 좀 기다려줘. 금방 충전돼. 한 12%만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뭐하나? 지금까지 6%면 오늘 4시까지 는 방송 안 하겠다는 뜻 아니야? 아니 이거 충전하는데 무슨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 아니야 1%씩 오르고 있어. 미리 어떻게 해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 씨발람들아. 보고 민자 650 타다가 무서워서 세 주만에 팔았어. 면허 딴 거 아깝노. 닌자 6반 샀어? 구라치네 병신. 3주 만에 팔았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처음에 타보면 미친놈처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쁜데 3주 만에 네가 그걸 팔았다고? 구라까지마. 허언증 환자야. 개구라. 딱 봐도 구라 같아. 말도 안 돼. 절대 말 안 돼 저건. 3주 만에 바이크를 팔았다? 바이크 등록비랑 취등록세랑 번호판 달고 이것만 해도 좋기 몇십만 원은 그냥 들어가는데 그거를 네가 3주 만에 팔았다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타는데? 개소리 하지마. 보험도 있고 그런데 헛소리 하고 있어. 내기 청정하실? 실자 520 있는데 시바라. 아 진짜로? 진짜였구나. 사실은 내가 이렇게 널 자극시켰던 이유는 진짜인지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진짜였네. 형 기분은 좀 나아졌어? 근데 다크맵 주지 달린 말갈족 시청자들 진짜 노라이다. 말갈족. 말갈족들이야 시청자들이? 내가 봤을 때 흉노족들인데. 그래도 난 지랄맞은 우리 코청자들이 족같아. 응? 진짜 아프리카 어딜 가도 너네처럼 지랄맞은 애들은 없을 거야. 진짜 팩트야 이거. 그래도 포용이 좋아. 그래 고맙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난 형 좋아. 요즘 형 코에 가오 때문에 기분 좋아. 그렇구나. 띵터리가 화상 채팅 해줘요. 기다렸어요. 띵터리 너 나랑 화상 채팅 한 적 있었니? 너 좀 나이가 있구나. 영상통화라고 그러지 화상채팅이란 얘기를 안 하는데 화상채팅은 존나 옛날에 한 뭐 2000년대 초반에 쓰던 그런 거 아니야? 화상채팅이래. 저희 화상대화해요. 그니까 하두리 때나 쓰던 얘긴데 영통하자 그러지. 화상채팅. 아 이거 농노형님이 선물해 주신 거. 이게 지방지 찻잔이더라. 나한테 카톡만 보냈다고? 띵털. 난 너가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아 그때 우리 무슨 얘기했지? 띵터라? 책장이었어. 너가 들고 있으니까 에스프레소 잔인 줄 알았지. 유난히 작아 보이네. 에스프레소 잔 맞아. 씨발아.
행가이 고맙습니다. 자 이제 5%만 충전시키자. 지금 마우스가 10%니까 5%만 더 충전시키고 방송하면 될 것 같아.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줄게 얘들아. 내가 오프닝 길게 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방송하다가 또 배터리 닳아버리면 또 그때 가면 또 짜증난단 말이야. 기욱 오늘 끝마디마다 왜 이렇게 욕해? 나? 기분 좀 센치하네. 나도 니네도 나한테 맨날 욕하는데 나라고 욕하면 안 되니? 이 씨발놈들아. 어? 씨박새끼들아. 욕하면 안 되냐? 이 씨발놈들아. 왜? 욕하면 안 돼? 아 뚱뚱하면 욕하면 안 돼? 아 진짜? 더 해봐. 뽀또 아니야 나 나이값을 해야 돼. 나 36이야 나이값 해야지. 더해봐 용처 먹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아무튼 띵터리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었다고? 내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뭐라 그랬었지? 띵터라? 나 너랑 자꾸 저 마일이랑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유튜브에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성지합창단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나마 인싸들이 눈 조금이라도 흘겨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성지합창단이겠죠.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하는 컨텐츠입니다. 고정 컨텐츠예요. 유선 마우스를 가져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아니면 못 써 방송을.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버튼이 12개가 있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방송에 쓰는 단축키들이야. 이거를 일일이 마우스 클릭하면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네 마이크로 해가지고 너네한테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이런 클릭 소리가 나는 싫어. 그래서 내가 이 마우스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은근히 마우스 클릭 소리 거슬리기도 하더라고. 내가 다른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느낀 건데. 그래서 무음 마우스를 원래 샀었어. 근데 아 무음 마우스가 또 이게 약간 문제가 버튼이 몇 개 없더라고. 단축키 쓰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튼 최대한 많은 걸로 쓰고 타협 보고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 충전도 안 해놓고 쓰냐고? 이게 원래 100% 채워지면은 몇 주 동안 써. 진짜로 한 달 내내 써버려. 배터리가 커갖고 절대 게임 못해. 마우스 개 무거워. 단축키 뭐뭐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왜 제 그거를 왜 나의 이 경영 이 기밀을 이 가져가십니까? 영업 비밀. 방송 중 유일한 양지 콘텐츠 성지 합창단 2개제. 영업 기밀인데요? 영업 비밀인데요? 예. 영업 노하우인데요? 연병 좀 떨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우스 버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손에 다 익었지. 이거 누르면 이게 되고 이거 누르면 이게 되고 엄지로 다 눌러갖고 하잖아. 지금 이렇게 노래 일시정지 하는 것도 마우스 클릭으로 하면 졸라 귀찮단 말이야. 직접 가갖고 마우스 모니터 보고 있다가 직접 가가지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조그만 버튼에 올려놓고 눌렀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또 다음 곡 넘기려면 또 마우스 살짝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눈으로 보는 게 귀찮단 말이야. 방종 버튼 같은 건 없어.
이제 5월이다. 형 5월엔 스근스근하게 아무 탈 없이 방송하자. 4월달에 별일 없었잖아. 난 그거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해. 워낙 큰 일을 많이 겪어갖고. 이것도 다 버튼으로 하는 거잖아. 방송 킬 때는 요걸 누르고, 음향 관련돼가지고는 요걸 딱 눌러서 큐베이스 키고 알송 키고 사운드 뭐였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키고 이런 거. 코영이 생각하는 형의 전성기는 언제야? 내 전성기? 아직 안 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 안 왔어. 좆됐다 랄프야. 예? 좆됐다. 어째세요? 방금 이거 버튼 예? 방금 이거 버튼 만지면서 헐 개좆됐다. 어떡하냐? 어떡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알송에다가 이거 버튼 이거 했더니 네. 재생 목록 다 날라갔어. 아니 이건 좆된 게 아니에요. 그냥 들고 온 그만이에요. 이건가? 다 해봤어 방금. 근데 사라졌어. 그래요? 어 괜찮아요. 가져오면 돼요. 해봐.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해줘. 요거네요. 이거 쓱 가져오면 끝났죠? 바로 끝났고요? 됐네? 네. 아직 그 우산 순위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랄프 형 폰도 해줘. 랄프 없으면 방송 못하네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너무 모르는 소리야. 네, 절대 못합니다. 뭐? 네? 뭐? 너네 너무 모르는 소리야. 뚱땡이 손님 클레임 걸어서 PC방 밟아와서 고쳐주는 것 같네. 기웃기웃. 불편하긴 하지.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가르쳤어? 제가 가르쳤어요. 예?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뭘 독하게야 씨. 다 알려줬는데.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랄프한테 다 맡기는 거지. 라이브 없으면 형도 못 답잖아. 전에 엄청 부지런했지.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있고 없을 때 그 차이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매니저가 없을 때는 내가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하면서 막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장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저기 한 거야. 근데 이게 매니저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방송 시간 10분 전 5분 전에 와도 돼. 진짜로. 아니면은 이제 노래가 마지막 곡이 나오고 있고 오기 그 노래 이제 마지막 곡 끝나기 10초 전에 와갖고 딱 앉아갖고 마이크 켜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그게 존나 편한 거지. 시간을 조금 더 날 위한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드디어 먹방하냐? 아니 오늘 먹방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요새 안 해요. 다이어트 하는 거 없고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저 방송에서 이제 먹는 일을 잘 안 하는 거지. 방송하기 전에 웬만하면 먹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버리고 배 채워놓고 그러고 방송하면 딱 방송할 때 배고프거든요. 뒤지게 처맞기 싫으면 성지학 창단 기다리래.
맞아. 자, 이제 마우스가 15%가 채워졌네요. 예, 마우스가 이제 드디어 충전이 15%가 채워졌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오늘 또 7시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간 더 남았기 때문에 5%만 더 채울게요. 20%만 더 채우면 딱 마실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5%만 더 채우지 뭐. 5% 채우는데 뭐 얼마나 저기 한다고. 방송하다 마우스 꺼져봐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탈모약 아보다트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프로피시아로 바꿔야 하나? 오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야? 지금 멋대로.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5월도 잘 부탁해. 우리의 애저.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무궁님이. 아이 뭐야, 오늘 진짜 100개 쏜 사람한테도 이렇게 구독권도 선물해주고. 5월달 나도 잘 부탁해. 무궁쿤 나도 잘 부탁해. 와타시도 잘 부탁한다 데스. 혼자서 뭐라고 주정뱅이 마냥 짓거리고 있는 거야? 나가 이 새끼야. 가끔 방송하다 보면 이제 막 특히 건빵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 혼자서 벽 보고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새끼 마냥.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전마가 전망하고 싶은 말은, 코트야 너 그렇게 큰 일을 겪고도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에? 초심 찾는 데매 마우스 충전은 방송 전에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가 하는데 너가 뭔데? 너 뭔데? 나 오늘 처음 보는데? 너 그동안 내 방송 봤어? 난 널 잘 모르겠다. 뭔데 채팅 치니 너? 어? 말해봐. 뭐가 불만이야 인마. 시청자 참여 영상 통화 유튜브 내려달라는 사람 있던데 내려줄 거야? 처음에 초반에 그 얘기 다 했어. 일주일 후에 내려주기로 했어. 비호감 스택 쌓는 김에 더 쌓아줄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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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나 대꾸하기도 싫어. 아, 귀찮아. 개새끼들아. 니네 달래기도 싫어. 나가. 이게 맘 편해, 씨발. 가끔씩 달래주기 짜증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보낼 거야. 나가, 나가. 오지 마. 아, 근데. 노래를 내가 오늘 15분까지 틀었었나? 그러고 나서 이제 딱 5분 정도? 예, 지금 17% 찼어요, 마우스. 예. 오늘 할 노래가 뭐냐면요, 성접창단의 그 뭐였지? 제목이? 꿈속에 너. 아, 이게 자꾸 까먹네. 예, 꿈속에 너라는 노래입니다. 성접창단 꿈속에 너. 사람 안 변함? 안 변할 거야 앞으로도. 그러므로 너도 강퇴. 꺼져. 들어오지 마. 자, 아 귀찮아갖고 이제 나한테 자꾸 볼멘 소리 하는 사람도 그냥 내보내려고. 짜증나 귀찮아. 그래도 나도 방송에서 아이 왜 또 무슨 소리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근데 속은 아휴 씨발 놈이 말 많네 이런 생각하지 솔직한 말로. 그만해라. 귀찮게 불어. 재수 없게 말이야. 역시 형씨 같은 새끼가.
제목 전상근 씨 노래예요. 전상근 꿈속에 너.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노래. 전에 너너는 솔직히 좀 후렴만 좋았던 후렴 원툴 같은 노래였어요. 오늘은 가지마 같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랄프야? 밋밋했어. 어. 근데 희한하게 또 올려놓으니까 반응은 괜찮아. 이게 유튜브랑 생방송이랑은 조금 다른가 봐요. 예. 이 H 코드에 소속된 그 그룹 멤버가 전상근 씨인가 봐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럼 전상근이 왜 나와? 그 H 코드가 만든 노래에 전상근 씨가 부른 겁니다. 아. 예. H 코드가 약간 코드 쿤스트 같은 사람인가 보네. 맞아? H코드는 가수야? 작곡가야?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프라이머리 같은 그런 사람이지 뭐. 네, 맞습니다. 볼까요? 그렇죠, 토이 같은 느낌이죠. 토이? 네. 토이보단 요즘 토일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던데요?